돼지 돼지 열 마리가 동동회에 함께 갔어. 아기 돼지 한 마리는 달리기에 나가고 나머지 아홉 마리는 열심히 응원했지. 한 마리에 아홉 마리 아기 돼지 열 마리. 아기 돼지 두 마리가 탁구를 함께 치고 나머지 여덟 마리 힘을 모아 응원했어. 두 마리에 여덟 마리 아기 돼지 열 마리. 아기 돼지 열 마리가 운동회에 함께 갔어. 다섯 마리 농구할 땐 다섯 마린 응원하고 여섯 마리 배구하면 네 마리는 응원했지. 이리저리 갈라져도 다 모이면 열 마리. 아홉 마리 야구할 때 한 마리는 뭘 하지? 혼자서 케이크를 먹네. 아홉 마리 뛰어와서 한 자리에 다 모였네. 아기 돼지 열 마리 꿀꿀 돼지 열 마리가 운동회에 함께 가서 케이크를 나눠 먹네. 아기 돼지 열 마리. 한 마리와 아홉 마리로 갈라져도, 두 마리와 여덟 마리로 갈라져도, 다섯 마리와 다섯 마리로 갈라져도 아기 돼지는 모두 열 마리. 아하, 그렇구나. 오, 뚜뚜아리. 그러면 달걀을 똑같이 나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다섯 개씩, 다섯 개씩 가르면 돼. 나는 아래쪽 다섯 개, 난 위쪽 다섯 개. 뚜뚜아리 모두 아기 돼지 형제들 이야기를 잘 들었네. 그럼 우리는 뭐든지 잘 통하는 뚜뚜 아리잖아. 열은 하나와 아홉으로 가릴 수 있고 둘과 여덟으로도 가릴 수 있지. 열은 셋과 일곱으로 가릴 수 있고 넷과 여섯으로도 가릴 수 있지. 열을 똑같이 가르면 다섯과 다섯이지. 까까까까까까까까 갈랐던 열을 이제 모아볼까. 여덟과 둘 모으면 열이 되지. 일곱과 셋을 모으면 열이 되고 여섯과 넷을 모아도 열이 되지. 다섯과 다섯 모아도 열을 만들지. 골라야 열을 만들 수 있을까? 얘들아, 손가락을 쭉 펴고 함께 짚어봐. 준비됐지? 초롱아! 아하! 초롱이가 고른 건 해마가 하나, 둘, 셋! 세 마리! 3이야! 그럼 몇 마리를 더 모아야 해마 열 마리 숫자 10이 될까? 이거? 여섯? 아니야, 아니야. 그럼 몇 마리? 일곱.
7마리! 그럼 숫자 7을 찾아야겠네? 그래, 그래! 해봐, 10마리, 숫자 10! 우와, 잘했어! 한 번 더 해볼까? 뿌! 초롱아, 이번엔 무슨 카드? 초롱이가 불가사리 6마리가 있는 카드를 골랐네? 그럼 몇 마리가 더 있어야 10마리가 될까? 4마리! 4마리면 4! 맞아, 맞아! 와, 이번엔 금방 맞췄네! 와, 딱 맞췄네! 이젠 척척이네! 어떤 수와 어떤 수가 모이면 열이 되는지? 10은 어떤 수와 어떤 수로 나뉘어지는지 한 번 더 잘 생각해봐! 뿜뿌름뿜 꾸미! 야와 함께하는 숫자 징검다리! 숫자 징검다리? 여기 징검다리에서 숫자 두 개를 모아서 10이 되게 만든 후 딛고 건너는 거야! 우와! 그렇지 않으면 악어한테 콱 물릴지도 몰라! 잘해야겠네. 그럼 용감한 뚜뚜 먼저 1과 오, 성공! 성공! 아, 그러면 이번엔 나 2와 8 성공! 우와. 그럼 나 4와 6 자, 성공! 우와. 마지막으로 야호! 나는 3과 7 우와. 우와. 성공! 악어들아, 사라져라! 10을 둘로 가를 수 있는 수를 말해봐. 5와 5, 6과 4, 7과 3, 8과 2, 9와 1. 손가락 10개씩 10을 모으고 가르고. 예!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에서 아이들은 처음으로 덧셈과 뺄셈 기호를 활용한 연산을 시작하게 됩니다. 두 수로 가르고 하나의 수로 모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덧셈과 뺄셈의 기초를 확고히 다져갈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는 십진법의 자리올림 그리고 덧셈 뺄셈의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을 이해하도록 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수학이 야호의 10을 모으고 가르는 활동은 유아 스스로 자신만의 가르고 모으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.